저희가 이제 4만 석이 팔릴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 했었어요. 일단은 그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한국에서 경기를 하니까 일단 무조건 상암 가자 하고 얘기를 한 거죠. 되게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이엇에서는 그전에 월드 챔피언십을 실내 경기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없었어요. 되게 무모한 도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스케일을 보여주자. 우리가 게임 종주국이니까. 라는 그냥 야망을 가지고 그걸 시도했는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큰 거예요. 저희가 스테이지를 다 세팅하고 뒤에는 다 막아놨잖아요. 네, 그렇죠? 볼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데도 4만 석이 나오는 겁니다. 4만 석이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 많아야 뭐 1만, 2만 정도였는데 그몇 배를 채워야 되니까 또 한국 사람으로서 만약 이게 안 채워지면은 카메라에 잡히면은 얼마나 좀 창피할까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컸었고요. 두 번째 걱정은 사운드 자체가 들릴까? 왜냐면 실내 경기장에서는 다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잘 들리잖아요. 실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니까 그 해설하는 게 들려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소리도 있는 데다가 관중에 있는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는 거고. 또 스크린 자체도 여태 동안 있었던 스크린보다 제일 큰 스크린을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사람이 워낙 많고 경기장이 크다 보니까 또 안전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준비할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그 당일날 굉장히 큰 문제들이 좀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서 여유롭게 그냥 인사하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몇 시간 전에. 이 행사가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오신 분들 한분한 분한테 머천다이즈를 저희가 나눠주기로 했었어요. 4만 명한테요. 네, 그렇죠. 기념품 같은 거죠. 기념품 같은 거죠, 그렇죠? 또 그거를 받으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티켓도 확인해야 되고 실명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한명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줄이 계속 길어지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예상을 못한 겁니다. 행사 시작하기 한 50분 전, 40분, 30분이 됐는데도 줄은 점점 길어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수십 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브랜든 백, 마크 메럴, 저희 상사인 니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는 어떻게 됐냐고.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 한국 대표도 아니었고 실무자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실무에 뛰기 시작한 거죠. 게이트에 나가서 머천다이즈 나눠주고 물 나눠주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포함해서 이 한국 직원들 한 번도 서서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한테는 너무 좋은 행사였지만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그 정신없으신 걸 넘기시고 그 감동은 어느 순간에 오셨어요? 감동은 사실 집에 가서 녹초가 돼가지고 또 기사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좀 가슴이 벅찼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멍하니 좀 기사만 그냥 계속 보고 영상들만 보기 했었죠. 그때 이제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고 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수 있다. 열정적인 팬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현실로 더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자랑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e스포츠가 좀 침체됐었는데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에 기뻤고 또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한국 라이어터들한테 제일 고마웠어요. 너무 고생하면서 일했거든요. 인원도 부족했고 리소스도 부족했는데 그만큼 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뿌듯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상암으로 결정을 한건 그분들이. 네. 한국 지사 쪽에서 밀어붙이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본사에서 야, 한국에서 제일 큰데 섭외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군데 있는 데다 봤었죠. 뭐 코엑스도 봤고 킨텍스도 봤고 기타 등등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하니까 올림픽 경기장 아니면은 상암이다. 잠실 아님 상암? 그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자. 해가지고 상암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일단은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특히 한국 직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태 동안 못했던 것을 시도해보고 성공해보자라는 결심이 있었고
혹시 그 전에 기록이 기억이 나세요? 그 LOL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최대 많이 사람들이 왔던 기록에는 혹시 그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사실 그 스타 때는 뭐 광안리에서 굉장히 광안리. 크게 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언론에서는 한 10만이라고 아, 얘기하는데 그건 무료였고 이거는 뭐 유료니까 아마도 이게 제일 큰 규모의 유료 행사였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한국만 관람했었다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모든 나라에 다 생방이 됐었던 행사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컸었던 e스포츠 대회였죠. 사만석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 직원들은 그때 몇 분 정도 계셨어요? 라이엇에? 사실 이제 한국 직원 한 100명 뭐 정도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다 뛰어들었고 너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상암 경기장에서 100명이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 당시에도 뭐 방송사도 있었고 보안 업체들도 있었고 수백 명이 같이 동시에 일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왔고요. 그게 대단하다라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좀 라이엇 본사에서도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그쵸. 굉장히 챌린지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시즌 4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즌 1은 유럽에서 드림핵 때 소규모로 대회를 한 거고 2회 뭐 시즌 2, 시즌 3는 북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스케일은 그래도 꽤 컸지만은 실내 경기장에서 했다라면 갑자기 거기보다 몇 배 큰 데서 이런 해외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사실 본사에서 걱정이 되게 많았었죠. 우리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닌가, 괜히 여기 했는가,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무모한 도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좋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때 저는 기억하는 게 한국에 한 번도 내한 공연을 오지 않았던 세계 최고의 밴드 중 하나라고 하는 이매진 드래곤스가 맞아요.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섭외하시게 됐고 또 이렇게 좀 직접 만나셨어요? 이매진 드래곤 멤버들이 롤을 좋아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또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 테마송을 만들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흔쾌히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팀송을 만들었고 그분들이 이제 오셨죠, 그렇죠? 뭐 상암 가기 전에 같이 그 식사도 했었어요. 갈비하고 냉면 먹고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밥 먹으면 2차 가서 술 먹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PC방으로 갑니다, 무조건. 인레진 드래곤을 데리고 근처 PC방을 갔어요. 브랜든백, 마크 메롤, 니콜로 저까지 포함해서 인레진 드래곤에서 5대5 내전을 했어요, 거기서. 내전이라는 게 이제 같이 간 일행들끼리 일행들끼리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 가지고 사진도 찍었는데 어딘가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있어요. PC방 찾았어요? 오! 이야 와. 그거예요. 여기 임매진 드래곤하고 여기 브랜드 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너무 즐거웠죠 사실. 임매진 드래곤하고 PC방에서 게임한 사람 나오라고 하면 저뿐이 없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럼 그게 PC방이 뭐 롤파크 같은 그런 PC방인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동네 PC방이세요? 동네 PC방이었죠. 뭐 대단한 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 네. 그렇죠. 5대5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게임을 한 거죠. 임매진 드래곤을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밴드인데 반면에 마켄 브랜드는 다 알아보더라고요. 한국 팬들을 위해서 영상도 만드시고 또 꽤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니까 다 알아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브랜드? 마크?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은 또 친절하니까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피스트 범프도 해주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 2012년 당시에 우리나라 e스포츠가 스타가 막 그 e스포츠를 붐을 시켰다가 스타가 막 가라앉으면서 스타2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e스포츠 잘 되지 그쵸. 않았고 남아있던 e스포츠가 뭐 서든어택 같은 거 그다음 뭐 카트라이더 요런 정도였었죠 그때가.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스타가 그때는 이제 점점 인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약간 좀 침체기에 들어갔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있었던 분들도 사실 일이 많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는 이제 OGN과 MBC 게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MBC 게임도 없어졌고 또 스타리그도 사실 이 스타2를 통해서 좀 부활을 기대했지만은 스타2가 그만큼은 안타깝게도 안 돼가지고 사실 특별한 e스포츠가 없었었죠. 저희는 그래서 e스포츠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도 가지고 있었지만 부담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해내고 싶었었던 게 어떻게 보면 e스포츠 다시 부활을 시키고 또 이 많은 팬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와 또 리그를 만들고 싶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면서 두 창업자분들이 e스포츠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사실 그 한국의 스타리그도 즐겨보셨어요. 임용환, 홍진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콩콩을 아세요? 그쵸. 그분들 너무너무 뭐 이 하드코어 게이머였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었고 한국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더 좋은 e스포츠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개발부터 생각을 하신 거죠. 단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글로벌 e스포츠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훌륭한 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입사를 결정하고 나서 그 전부터 무조건 e스포츠를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죠. 전 블리자드에 있으면서도 e스포츠를 했었고 또 여기 오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 먼저 e스포츠를 시작했어요. 라이엇 전체에서 먼저 e스포츠를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본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준비를 하면서 권정현 상무라는 분이 e스포츠를 리딩을 하셨는데 같이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붐업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리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일단 시간이 없고 빨리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워낙 훌륭한 제작자분들도 있고 방송 캐스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업계에 붐업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OGN하고 같이 손을 잡고 워낙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첫 시범 경기를 농산에서 했었죠. 경기장이 없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지만은. 근데 과연 될까 걱정이 많았었죠. 그렇죠? e스포츠를 시도한 게임들은 많지만은 대부분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도 안 됐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롤이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갔을 때예요? 저희가 이제 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순위권에 이제 10위권에 진입해가지고 10위권에 진입을 했네. 네, 그래서 거의 1위 올라가기 직전이었던 거로 기억해요. 하지만 게임이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게 e스포츠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관전이라든지 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e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본사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사는 e스포츠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고 저희를 벤치마킹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도 e스포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 같은 경우는 뭐 옵저버 모드 같은 거 그쵸, 만들어주고 예.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게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송사하고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요즘 보니까 이렇게 롤 대회 챔피언십 같은 거 보면은 각 팀별로 스코어라든지 뭐 CS 먹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다 데이터화돼서 나오던데 그런 게 다 그런 아예 없었죠. 그때는 없었고 없었죠. 그런 것조차 방송사와 함께 만드셨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잘못 나오면은 동네 PC방에서 친구가 해설하면서 나오는 방송처럼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였거든요. PC방 리그 그런 거 그렇죠. PC방 리그처럼. 대한민국의 e스포츠 팬들은 스타 때문에 기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저희가 잘못했다가 실망을 시킬 수 있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툴만이 아니라 이게 또 해설하는 분들도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너무 해설 잘하시지만은 이거 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 새로운 게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스타는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다 보이잖아요. 이건 5대5예요. 맞아요.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툴도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면은 그 당시에는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뭐 대전이 일어나면은 여기서 아주 킬이 있었는데 완전히 미스할 수도 있고.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축구면은 공 있는 데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쵸. 여기는 다섯 군데 전투가 동시에 벌어지니까 그쵸, 그쵸. 이걸 PD가 결정을 할 건지 뭐 누가 그쵸. 해설자가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누가 이걸 사인을 내줄 건지 이걸 다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엇 솔 오피스와 OGN이 같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됐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축구라면은 축구가 다섯 경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시간에 그렇죠. 예, EPL 경기가 다섯 경기가 잡히는데 방송사는 딱 하나. 어느 경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범 경기를 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제가 악수를 하고 싶었어요. 들어갔었죠. 근데 방송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본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지엔 분들도 잘하시고 캐스터 분들도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월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고 나서 그 후엔 아 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리그를 시작하고 첫 시즌 결승전을 킨텍스에서 했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반대를 했어요. 야, 첫 번째 대회 결승전인데 너무 크다. 감당할 수 있는 만만한 데서 하자. 컨벤션 홀이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렇죠? 또 얼핏 잘못 나오면은 빈 자리가 오게 되니까 이게 뭐야? 남들한테 뭐? 망했어 소리 듣는 망했어 소리 듣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했는데 그 실무자들과 OGN에서 이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 그랬었죠. 근데 저는 항상 걱정이 된 거예요. 자리가 안 채워질까 봐. 근데 그 전날 여담이긴 한데 이제 OGN 분들이 일산 동네를 다니시면서 안내지 이렇게 막 배포하고 그 옛날에 저기 일요일 밤에 보면은 게릴라 콘서트 하듯이 그렇죠. 게릴라 콘서트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세요 막 그런 거예요. 본인들 걱정이 된 거죠. 안 채워질까 봐. 네, 안, 네. 안 채워질까 봐. 그래서 이제 현장에 몇 시간 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계속 걱정이 된 거죠.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 이거 안 채우면 니네 죽는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사람들 꽤 많이 온 거예요. 오. 계속 자리가 채워지더니 2층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꽉 채워진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뭐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전영준 캐스터. 네. 진짜 월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분이 오프닝 위마크라고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막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울 박수 치고 이거 치고.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e스포츠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 후에 이제 한 2년 후 정도에 이제 상암까지 가게 될 거죠. 그 순간 이제 주마등처럼 착 지나갔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안 채워질까 걱정 안 하시죠? 그렇죠. 이제는 뭐 네.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뭐 안전사고 날까 그 걱정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 맞아요. 하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정말 부흥에 성공하셨고 출발점을 함께 네. 하신 거네요. 네네. 불륜여동이랑 어쩌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게임을 네. 좋아하셨다고는 하셨는데. 네, 사실 게임 업계 전에는 그냥 대기업 다녔고요. 아. 삼성, SK도 있었고 전략 컨설팅 펌도 다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게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죠. 조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뭐 회사 다니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다인가. 네. 회사 생활 즐거웠으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창시절 때 게임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NBA나 뭐 블리자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 회사에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임 회사 아니면 블리자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완전 블리자드가 상하가 칠 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네. 정말 잘 나갈 때. 그렇죠. 뭐 스타드 그랬고 뭐 와우도 뭐 성공했었고 디아블로. 디아블로도 있었고 워크래프트 3도 있었고 제 친한 친구의 선배가 블리자드에서 마케팅 상무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운 좋게 저를 받아두셔가지고 블리자드 마케팅 상무로 시작을 했었죠. 그 상무요? 네. 코리아, 블리자드 코리아. 네, 블리자드 코리아 마케팅 상무로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아니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이 했었죠. 아, 그때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또 열심히 일해서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 대표도 됐었고요. 네. 그러면 라이엇 게임즈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계속 블리자드 2005년부터 쭉 계셨던 거죠? 2005년부터 11년까지 있었습니다. 11년. 그때는 블리자드 코리아에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갔었어요. 아. 2010년 1월 달에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동남아시아 대표로 가게 됐고 싱가포르에 가서 지사도 설립하고 동남아 지역에 사업을 확장시키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때 싱가포르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라이엇 게임즈에 대해서 궁금한데 브랜드백과 마크 메릴 CEO, 창업자 소문에 두 분이 LA PC방 죽돌이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